아, 이거 이게 또 낭만이지. 야! 잡아봐. 야! 잡았어! 잡았어! 이거 텐트 진짜.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와 기안84의 빙어 낚시 도전이 펼쳐졌는데요. 추운 날씨와 거센 겨울바람에 맞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왜 안 서? 이거 봐. 어머, 어디까지 가? 여기 맞나 이게? 여기 세워? 어. 이게 텐트 기능을 못해. 이게 뭐? 어디가? 가자. 어디가? 왜 가? 왜 이러는 거야? 안에 누구 계신 거야? 아니, 아무도 없어요. 야, 이거 고정을 시켜야 된다니까, 땅에? 아, 이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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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집 떠나가네. 우리 집 어디가? 우리 집. 잡아봐. 야, 저 어디까지 가? 야! 잡아봐. 야! 야! 뭐 하는 거야? 아니, 저 정도면 살아 있는 거 아니야? 잡아! 어디까지? 어디까지야? 오빠! 너무 빨리 가, 빨리 와! 어디 가, 미씨? 아니, 어디까지? 줄이 안 잡혀! 아, 속상해! 잡았어! 잡았다. 다행이다. 내가 잡았어, 오빠! 야, 멀리 도갔다, 와, 갔다. 진짜 멀리 갔네? 나 처음에 오빠 문 줄 알았어. 어?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어디다가 고정해야 될 것 같아. 여기다 걸자. 여기 안 굴러가겠지? 안 굴러가겠지, 설마. 어? 됐다. 해봐. 가속도부터 가지고 나까지 끌려가더라고 저게. 아, 이거 텐트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바람 안 분다 이제. 아, 다행이네. 장판을 깔아. 자, 오케이. 저건 내가 저 고정 시켜볼게. 알았어. 오빠, 이것도 한번 나 꺼내봐봐. 이 좋네. 좋다. 이 좋다. 안돼. 계속 안 돼. 무슨 장판 깐데 장판이라고. 이게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 기안파사님이 여기를 다 뚫었어요. 아, 진짜? 있네. 하고 이거 하나. 잠깐만. 오케이. 똑똑한데? 되네. 이게 이제 얼면서 지가 알아서 그게 되더라고. 고정이. 날이 추우니까. 그러니까. 됐다. 그렇지. 넓지. 야. 우리 집 생겼어 이제. 아, 여기 요렇게? 야, 재밌다 이거. 해볼 만하지 또. 이거 하니까 괜찮네. 아, 오빠 잘하네. 아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이시원 오빠 왜 뭐라 그랬대? 시원이 형? 나래 씨가 칭찬을 또 많이 해줘. 저희가 괜히 베커가 아닙니다. 야, 근데 좋다, 야. 나쁘지 않지? 그래, 여기 있을만해. 아우, 힘들어 죽겠네.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아, 아까 그거 이제 날라가가지고 이거 가져가느라고 해서 중단. 아니 이게 뭐 그 이불이잖아. 오빠 괜찮은 거? 깊이 깊이 넣어 깊이. 얼음 더 깊이. 말없이 지겨워. 됐어 됐어? 됐어. 됐네 됐네 됐네.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어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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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누워 있자. 아이고 아우 힘들어서 무너졌다. 너무 지치더라고요. 지치죠. 아, 그 정도면 내가 봐도 엄청 지치. 뭐 먹을 거야? 일단은 라면도 있고. 오늘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 자면 안 돼. 여기서 자면 안 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바람도 안 불고 딱 좋네. 아 너무 힘들어. 아 텐트 치는데 우리 한 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아 근데 되게 뿌듯하다. 이게 나 옛날에 이거 왜 하나 했거든. 진짜 나 이거 나 공감 못 했는데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래 이게 해볼 만하니까. 아휴 들려 또. 뭐였지? 뭐라 어쩐지 춥더라. 어쩐지. 저거 누가 무슨 쏘 같지 않아요 일부러? 아니 근데 저렇게 추운데 미도운 게 없어 누가. 무서워. 간단하게 사야겠나 봐. 얘 텐트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맞네 바람이 다 들어왔네. 내가 보다 저 텐트 날라가도 아이고 좋다. 그래. 이게 어쩐지 춥더라. 안 날아가. 안 날아가잖아요. 안 날아가. 오 대박. 말이 좋네. 대박이야. 착한데. 바람 많이 부는데 멀쩡하잖아. 오. 뭐 먹자. 와 이건 진짜 갬성이긴 하다. 아. 참 귀찮아도 하고 나면 그치 뭐든지 저 캠핑 가면 또 저런 것도 무조건 해주거든요 저는 정도 이렇게 날고 저기 맛있잖아요 또 알정구 알정구 야 뭘 또 그런 것까지 했어 아 이거 이게 또 낭만이지 아 이거 이게 또 낭만이지 어떡해 아, 저렇게 된 거였어? 목소리 뭐 하는 거 같은데? 야, 눈물 날 것 같아. 아, 네. 낭만이지. 야, 괜찮아? 야,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빼지, 빼지. 맞아. 야, 머리 안 다쳤어? 손. 아니, 머리 안 다쳤어? 손 다친 것 같은데. 아, 야, 뒤에도 막아 있다, 뒤에도. 이게 무슨 말이야, 빡 살랐어. 아니, 뒤에도 박아 그랬어. 야, 초토하다, 초토하. 와, 진짜. 잔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연예인과 헌신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매니저의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와, 완주하면 기분 좋죠? 진짜, 진짜 개운하겠다. 아, 배고파.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뛸 때 괜찮았어요? 어머, 진짜 계란은 뭐지? 계란이다, 계란. 오늘 이 친구는 멋있었어요. 와, 진짜. 아니면 샵을 조금 빨리 구가고. 딸도 먹네? 아, 뭐가 안 먹혀? 그래, 뭐가 안 먹혀? 계란, 계란. 왜 물을 안 먹어? 덜 물어서. 아니, 오늘. 그래, 맥히지? 맥히잖아요. 아, 너 안 주려고 좀 달게 한꺼번에 먹었다가. 갑자기 목에서 막. 천천히 드세요.
아. 사람이 참 구수하다, 시영 씨. 아, 맛있다. 아. 와, 딸기 이렇게 맛있어? 지금 사과, 딸기, 달걀 이렇게 세 개 먹는 거예요? 와. 몇 개야, 지금? 밥 먹고 싶다, 밥. 와, 와, 이거 먹고 있는데도 배가 고플까? 어? 대단하다, 진짜. 와. 먹고 싶은 거 말하게. 순대국밥, 특으로. 내장 많이 넣어. 갈비탕. 갈비탕. 눈이야. 맛있겠다. 너무 좋지. 눈. 아, 육개장 또 먹고 싶네. 오늘 화보촬영이랑 너무 안 어울리지. 화보촬영이지. 육개장. 아. 복면가왕에서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개인기로 무장한 출연진들이 깜짝 등장해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자, 이제 춤을 한번 보실까요? 오, 뭐야? 아, 춤이 좀 되시는 분이에요. 자, 자, 20대, 30대, 아, 30대로 갑니다. 이 재밌네. 어, 30대야. 어. 30대로 갑니다. 30대로 갑니다. 민우 역 카이. 민우 역 카이, 아, 카이 쪽으로. 민우 역 카이, 아, 카이 쪽으로. 어. 계속해서 다음 전참시 나혼산. 나혼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솔로야, 솔로, 솔로야, 솔로. 혼자 살아, 혼자 살아. 나 혼자 산다. 나오실 거 아니야? 꽝손, 금손. 꽝손, 금손. 아, 금손, 아, 금손이군요. 아, 금손, 아, 금손이군요. 크신가 보다. 자, 몸매냐 얼굴이냐? 몸매. 얼굴, 얼굴. 몸매 자신 있다, 몸매 자신 있다 쪽으로 왔습니다. 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오, 잘한다. 자, 이제 미스터 비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자, 이제 미스터 비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2020년 한국 프로야구 골든글러브의 주인공 황재균 선수입니다.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예능 각 코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